다섯 마리라고 해. 길고양이가 밥을 새끼 그렇게 낳는 게, 늘어뜨리면 새끼 낳는 게안 네 먹는데, 네 탓이냐고. 밥을 지현 씨도 그런 식의 줬는데.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. 아니, 누구 솔직히 지현 씨 그렇게 보고 그 말하면 아포레드 네가 언제 달더래다가 누가 케어하라고 밥을 했어요? 응? 줬냐면서요. 그 저는 아포레드 지금 데려다가 계속 케어하라 밥을 줬다는 했냐고. 적이 밥을 뻑하면은 뭐 줬어요. 아포레드 데려다가 뭐돈 요구하고. 내가 그런 거 누가 모르잖아, 돈을 진짜. 요구해요? 뭔가 못하니까. 이 사람이 정말 나 지금 지금 너무하네. 말씀 이상, 제가 언제 뭘 돈을 말씀을 이상하게. 그리고 줬냐고. 아니, 뻑하면은 그게 나한테 무슨 뭐 문자 말씀이에요, 넣어가지고 지금. 이상한 소리 하라고. 응? 잠시만요, 아니, 잠시만요. 중성화 정확히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. 진짜. 말씀하세요. 언니, 정확히 얘기하세요. 돈 요구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누가 보면 내가 무슨 적인 줄 알겠네. 그게 무슨 말이에요, 지금? 나 저번에도 까마네 인부하는 거 그냥 해주려고 그랬는데, 내가 돈을 요구했다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? 나 지금 돈을 요구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, 지금? 그냥 인부하려 했다고. 저번에 내가 그냥 봐준다고 안 했습니까? 까마네 여보세요, 그럼 받고 여보세요. 그럼 지금 얘기하시죠. 거기에 그러면 저랑 통화하거나 문자에 제가 돈 달라고 한게 있어요, 없어요?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데요? 아니, 그래, 제가 응? 돈 요구한 적이 있어요, 없어요?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건데요? 나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묻는 거예요. 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알려주세요, 그러면. 제가 언제 돈을 요구하던가요, 그러면. 이번에 정말. 까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전에 얘기하는 거, 누구 말씀하시는 거, 아니, 얘기를 하세요. 서운한 게 있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지요. 나 진짜 어이가 없네, 진짜. 날짜하고 그러면 언젠지 내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 내가 언제 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말씀을 하세요, 그러면. 내가 저번에 얼마를 요구했다고 얘기하시는 거 이야기를 어이가 했어요? 없습니다, 얼마를 요구했다고 진짜. 이야기를 했어요? 어? 아니, 시은 씨가 밥을 돈 이때까지 뭐 요구하신 하면서 전부 게 다, 있냐고 그런 식으로 모함하는 게 아니세요. 유튜브에서도 보면 전부 다돈 요구하는 게 없이 그거 박시은 씨안 했어요? 지금 했어요? 어? 보세요. 누가 그게 아프리를 지금 데려다가, 아프리를 데려다가, 어? 전부 다 데려가가지고, 뭐 어떻게 하면 돈 요구, 돈 요구, 돈 요구. 내가 무슨 밥을 증거가 쌓아놓고 있냐고? 없는 거를 지금 그 응? 궁금해 무슨 지금 증거가 없는데, 무슨 증거가? 누가 무슨 증거가 없는데? 그래 누구를 내 내가 돈 솔직히 요구했다고 이야기해볼까? 무슨 돈 내가 요구, 유튜브에 대놓고 돈 요구 안 했어? 아니 안 유튜브에서 했냐고? 저기 하는 어? 거 아이고, 그렇게 어이없네 살지 그러니까 맙시다. 그렇게 아니 살지 그래서 거기 말자고요. 응? 아니 수습비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애가 다 죽어가는데 그러면 너 그게 아이고. 얘기하는 어느 유튜브인 건데 능력도 그러면 돼야지, 능력껏. 능력껏 해야지. 자기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. 유튜브 하는 한도 거 내에서 싫어요. 해야지. 응? 한도 내에서 해야지. 무슨 대시도 안게 다 어이가 없다, 갖다 물어가지고. 진짜. 어이가 없다고. 누가 어이가 없는지 모르겠네. 아니, 그 정도면 누가 봐도 진짜. 알지, 누가 봐도. 응? 알겠습니다. 무슨 말인지.